항상 반겨주는 이 고무다라이 두통. 저기서 우리 형이 그냥 지금 쪽파 신고 있구만요. 시골에서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할 일이 겁나다 이 말이오. 쪽파 심었구만. 쪽파 후라이바로 엄마 미장원 좀 이렇게 모시고 왔구만요. 다리 다쳐갖고 그냥 머리가 풍 떠갖고 보기 안 좋아갖고 머리 잘라드렸더니 겁나게 좋아하시더만요. 신여부가 갖고 15,000원 얼른 입금해드렸어요. 봄향기를 물씬 느끼면서 냉이 된장국. 오늘은 냉이국에다가 밥 한 숟가락 먹고 가려고요. 된장김치 하나 썰어서 먹으려고요. 이쁘게 쓰는 방법. 보기 좋게. 가운데 칼금을 내고 야를 이쪽으로 뒤집어요. 그래갖고 응? 보기 좋기 먹기도 좋다고 이렇게 살림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요. 얼굴 각한 게 이렇게 다 넣어주고. 짜잔. 안녕하세요, 밥주요. 오늘 엄마 이렇게 미용실 다녀오고 하루 종일 겁나게 바빴네. 부랴부랴 다녀와갖고 오늘 배고파갖고 그냥 집에 있는 간 간소하게 좀 먹을게요. 넘들 이 정도는 다 먹고 살자니요. 오늘도 잘 먹어볼란 게 잘 치다 보시라 이 말이요. 잘 치다 봐요. 잘 먹어보겠습니다. 또 외국식 함바 스테이크 좀 갖고 왔어요. 아, 나순개. 아, 좋아. 계란만 있으면 물어댔어, 저 닭이.
봄 냄새가 물씬 풍기는구만요. 아유, 봄에는 냉이국이지. 묻어버려, 납품. 김치만 있어도 먹지 뭐, 이까 이까. 오늘도 이렇게 시골 백가티서 이렇게 무확실하게 잘 먹었습니다. 끝들이까지 쳐다버려서 겁나게 고맙다 이 말이오. 녹화는 여기까지 연락해. 또 다음 영상도 대기해요. 뿅! 감사합니다.